네, 138페이지 1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자 을에 시효치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을의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을은 뭘 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 본권 대표 수유권 뭐 한다? 취득한다. 맞고요. 두 번째,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을이 과실 없이 점유를 뭐 해야 된다? 개시됩니다. 즉, 등기부 취득시효는 평공자 선무까지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평공자 선까지는 추정되지만, 뭐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세 번째, 을이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으로 시효 취득한 후, 그럼 소유권 취득했죠? 그 부동산에 관한 을 명의 등기가 불법 말소됐습니다. 을은 소유권 상실하지 않지요. 등기부가 멸실돼도 소유권 상실하지 않고 불법 말소가 돼도 상실하지 않습니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 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 아직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지 아니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해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수 없다. 왜할수 없을까요? 자, 취득시효 완성점은 20년이죠. 그럼 소유권 취득 시점은 완성시입니까? 등기시입니까? 등기시죠? 자, 그런데 소유권 취득 효과는 등기 그때부터입니까? 점유 개시 시 소급합니까? 왜 점유 개시 시 소급합니까? 그동안의 점유가 뭐다? 불법 점유가 아니고 적법 점유임을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럼 어차피 등기에서 소유권 취득 효과가 점유 개시 시로 거슬러 올라갈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을이 아직 뭐 하지 않더라도 등기하지 않더라도 형식상 본권 대표 소유자가 부당 이득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 일시적으로 병에게 소유권이 뭐가 됐다가 이전 등기 되었다가 갑이 다시 소유권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복하는 경우도 있죠? 뭐 을은 여전히 갑한테 뭐할수 있어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음 13번 가보겠습니다. 자, 13번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1. 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명의인이 뭐 하면 동일합니다.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키워드가 어디죠? 등기 명의인이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 만약에 다르면 여기는 순차하고 역사를 기억하셔야 돼. 자, 등기 명의자 뭐가 없으면? 그럼 먼저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되겠지. 그러면 등기 명의자 뭐가 있다 한다면? 변동이 있다 한다면? 그죠? 순차로 내려와야 되지. 예? 순차로 해야 됩니다. 뭐 하면 안 된다? 역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기산점을 임의로 뭐할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등기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으면 뭐 순차. 그러면 역산은 뭐냐면요, 순차는 위에서 내려오다가 여기가 완성점입니다 이런 얘기고, 응? 여긴 순차도 좋고 뭐도 좋다. 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완성점입니다. 예? 역사는 뭐야? 갑자기 여기가 완성점입니다. 해놓고, 거꾸로 올라가서 기산점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순차가 돼야 되지, 여기가 무슨 점이다? 완성점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역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기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네? 아니, 왜 안 되냐고. 순차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완성점이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완성, 기준, 전과 후가 나눠지죠? 그래서 완성된 자는 이자한테 뭐 할 수 있는데?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후에 먼저 등기한 자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완성점을 어디로 잡아버리면 여기가 완성점입니다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후가 뭐가 돼버려? 전이 돼본단 말이야. 그럼 이자한테 굉장히 뭐하다? 불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등기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으면 순차 완성됐어요 이거 가지고 해도 관계없고 여기가 완성점이다 해서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등기 명의자가 변동이 뭐야? 없으면. 그래서 전 있고 후에 없다.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을 때는 전 있고 뭐다? 후에 없다를 결정해야 됩니다. 2번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가 제3자한테 점유를 빼앗긴 경우라도 있어요. 점유를 뭐 했다고요? 점유가 상실됐죠? 그럼 상실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가 진행하겠지. 그래서 소멸시효가 뭐가 되면? 완성되면. 그죠?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린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점유를 빼앗긴 경우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수익권 이전 등기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가 아니 뭐야? 걸린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그럼 결국은 이것도 무슨 문제야? 등기 청구권 문제로 답이 귀착되는 거예요. 자, 매매할 때는 다르죠? 갑이 을한테 팔았다.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을이 다시 병한테 팔았죠? 그러면 을이 병한테 팔았을 때 점유 상실로 봐요? 점유 승계로 봐? 점유 승계로 보니까 그건 소멸시에 뭐야 걸리지 않는다. 여기는 취득시효가 뭐가 되는데 완성됐는데 그 자가 점유가 뭐야 상실됐잖아. 그럼 상실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뭐한다 진행해서 완성되면 등청도 뭐한다 날라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동산을 취득시효 기간 만료 당시 누구로부터 점유자로부터 양수의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뭐해서 주장해서 직접 자기에게 수익권 이전 등기를 뭐예요? 청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자, 3번은 오른쪽에다 써보세요. 완성 후 오른쪽에다가 완성 후 밑에다가 점유자 매각 완성 후 누가 팔았어요? 점유자가 팔았다 그런 얘기예요. 완성 후입니다. 누가 팔았다? 점유자가 팔았다. 그 얘기예요. 점유자 을 옆에 그럼 누가 있어요? 갑이 있겠죠? 소유자가 있죠? 그럼 점유자가 팔았다는 얘기 이렇게 매각했다는 거예요. 매매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병한테 뭐만 간 을의 점유만 간 거예요. 이렇게. 점유만 이렇게 간 거예요. 이거 점유 뭐야? 승계된 거예요. 자, 완성되면 뭐가 있죠? 네? 아니, 점유 효과가 있어. 뭐가 있다고요? 점유 효과가 뭐냐면 등기 청구권이야. 이로 간 건 아니에요. 뭐만 간 거지? 그러면 병은 등청이 없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어? 응? 직접 할 수는 없는 거야.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한다? 이게 돌아서 가셔야 돼. 을의 등청을 모여서 대비. 그럼 등기가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온다 이런 체제예요. 키워드 누구의 등청을?
을의 등청을 직접 할 수 없고 뭐한다? 대위 청구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 제3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뭐해서 완성해서 양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매수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제3자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뭐할 수 없다. 자, 이건 거꾸로 누가 팔았어요? 완성 후, 아이고, 누가 팔았어요? 소유자께서 팔은 거예요. 소유자 갑이. 자, 그럼 옆에 누가 있어요? 점유자가 있잖아. 자, 점유자 등기 청구권 있어 없어요? 이 등청이 뭐 효과죠? 20년 점유 효과죠? 채권적 물권적. 채권적 청구권. 근데 소유자가 팔았어요. 누구한테?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병은 매매 등청이 있어요. 매매 등청, 물권적, 채권적. 뭐라고요? 채권이야, 채권. 자, 채권, 채권이 붙으면 시간순 결제하는 거 아니지? 응? 가서 먼저 행하는 자가 임자. 그래서 이 사람이 245조 등기를 못하는데 얘가 가서 186조 먼저 모려면 등기를 하게 되면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이자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뭐라고 그래? 전 있고 후회 없다란 말이야. 뭐 없다? 후회 없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입증까지 마쳤는데 팔아먹었으면 우리는 갑한테 공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쓰는 용어가 자 채무불이행이다. 맞다 틀리다? 둘이 뭐 한 적 없고 계약한 자체도 없고 채권 채무 관계도 없었어.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닌 다른 문제. 무슨 문제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무슨 배상? 그래서 취득시효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도대체 모르겠어. 무슨 시효? 취득시효 풀어야 되는데 도대체 모르겠어. 모를 때 두 가지는 꼭 기억하라. 첫 번째, 에? 모를 때 전 나 분명히 여기 모를 때라고 했어. 모를 때야. 전 있고 뭐다? 이 전 있고 후 없다도요. 사람 문장 구성을 갖다가 이게 지금 점유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걸 만약에 이쪽에서 얘기하게 되면 말이 바뀌겠지. 그렇죠? 판례만 가져가면 답이 나와. 두 번째가 뭐죠? 이거 이 말 쓰지 마시고 직접 말 쓰지 마시고 꼭 뭐 쓴다? 요 말을 모를 때 쓰라고. 그러면 웬만하면 안 틀려. 웬만하면 이거 가지고 뭐야? 그럼 전 있고 후회 없다는 것은 뭐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건 등기 명의자 변동이 아니 있을 때는 얘기 아니야. 점유자는 가만히 있는데 20년 기준 잡아가지고 순차야. 내가 점유했는데 저쪽에 완성되기 전 주인 바뀔 수도 있고 후에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전 바뀐 자한테는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전 이쪽 갑을이 갑병이 168조를 안 던져서. 그래서 뭐 전 있고 뭐다 후회 없다는 것은 뭐야? 순차로 할 때만 하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 쓰지 마시고 뭐 쓴다? 그러면 잘 안 틀릴 거야. 문자로 나왔을 때. 그래서 13번 한번 보시고요. 다음 이제 넘기셔가지고 141페이지 가세요. 박스 문제로 갑시다. 16번 문제. 무슨 시효? 무슨 시효? 자, 기억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때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에 된다? 아니, 적법 유효한 등기면 당연히 취득하는데 무슨 등기 무슨 뭔 필요 있어? 그죠? 자, 그 기억을 밑에 리을로 연결하세요.
기억을 니을로 연결하기, 소유권 보전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되어 뒤에 든 소유권 보전 등기가 뭐라고요? 무효. 그러면 뒤에 든 소유권 보전 등기를 기초로 한 등기부 취득 시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읽으면서 웬 논리가 안 맞아요? 왜 안 맞아? 이거 맞다 하면 안 되나? 아니 왜 맞으면 안 돼? 그 이유를 설명하란 말이야, 제 말은. 문장 자체를 읽으면서 자, 토지는 일필지 하나인데 보전 등기가 몇 개가 돼 있어? 두 개 돼 있어. 그러면 뒤에 보전 등기가 무효면 선 보전 등기가 유효지. 그럼 후 보전 등기에 연결된 사람이 등기부 취득세를 인정하게 되면, 아니 토지는 하나인데 소유자가 두 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논리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러니까 아니 된다. 소유자가 두 명일 수는 없지 않느냐. 아니 문제를 읽을 때 나름 그런 이유를 대면서 자꾸 생각을 해야지,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내가 그렇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다 아니다를 답하실 수 있을 거 아니야.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왜 주고 안 주고 걱정하지 마. 예, 여기 유리컵에 이만큼 남아있어. 자꾸 여러분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이 시각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좀 웬만하면 좀 물어봐 주세요. 긍정적으로 봐주는 자꾸 연습을 하시란 말이야.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연습하신 분들은 세상 보는 눈이 항상 뭐야? 그렇게 나이 먹어봐 나중에.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야? 좋은 얘기 맨날 뭐야?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고 자꾸. 여러분들 살면서요, 사람이 복을 불러오고 복을 내치는 게 전부 다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자기 입에서와 말에서. 똑같은 하는데 똑같 어디 한 거니까 이제 층이 좀 나눠져 안 나눠져? 어? 이제 50대 이제 한 중반 되신 분들이 있고 이제 30대 이제 초반. 사고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굉장히 무슨 하는 줄 알아요? 아, 굉장히 뭐야? 버릇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이쪽 입장에서는 뭐야? 이들 입장에서는 뭐야? 당연한 거야.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거 자꾸 뭐야? 저 버릇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쟤는 원래 그런가 보다. 저쪽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뭐야 돼?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쟤는 왜 저래? 저렇게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 소통이 돼, 소통이 안 돼? 그럼 나는 끙끙거리는데, 얘네들 끙끙거려요? 안 거려. 그거 자꾸 손해보는 짓을 해. 그래서 말하면 그냥, 그러면, 아, 저런가 보다 하고, 그리고 이쪽도 뭐야? 요쪽 맞춰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왜? 결국 그 말 한마디가 뭐야? 달라져. 이래서 뭔가 좋은 일을 해줬는데 커피를 갖다가 한 잔 정도는 뭐 해야 되는데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했어. 그 다음날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그래서 그 다음날 오니까 이 사람이 뭐야? 어딘 갔다 왔어. 그래서 내 커피 어딨냐 했더만 사는 애가 뭐 했어요? 다 먹었는데요. 이러면 이제 얘는 아웃이야. 네, 이분 시각에서는. 왜? 말이라도. 다시 사올게요, 가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상대방한테 뭐 주나? 호감을 안 줘. 지금 옆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몰라요. 옆에 사람이 허술한 것 같아도요, 옆에 사람이 지금 사실은 뭐야? 뭘 갖고 있는 사람이 모르니까 옆 사람 잘해. 뭐든 그래 해줄게. 왜?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돈을 벌 수 있거든.
왜 그 사람이 야 이런 거 했는데 너 어떻게 돼, 어떻게 해볼래 물어보면 그, 아니, 중계라는 것이 뭐야 그냥 어쩌다가 말 한마디 던졌는데 그게 쭉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래 옆 사람도 잘해. 뭐 달라고 그러면 잘 주시고 에? 복 좀 다 주셔. 그러니까 말을 자꾸 뭐 한다? 이쁘게 하려고 노력하시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자꾸 습관 쌓이면 그렇게 돼. 이게 지금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반밖에 뭐야? 알잖아 여러분들. 반밖에 안 남았네. 근데 뭐야? 아직도 뭐야? 아직도 반이 남았네. 이 사고 차이가 별거 아닌데 나중에 그 사람 삶을 다르게 만들어요. 다른 논다니까? 또 아까 물어보죠. 시간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막 뭐야?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러지 말고 뭐야? 속으로는 아니더라도 겉으로 뭐 해야 된다? 말을 그렇게 하면 생각도 그렇게 된다. 며칠 남았어요? 응? 아, 정확한 날짜가? 예? 80일. 아직도 모르는 거야. 2차까지도 충분합니다. 근데 본인이 뭐야? 할 게 너무 많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뭐야? 숨이 차거든. 민법도 잡힌 것도 아니고, 학교는 잡힌 것도 아니고, 다 고만고만 하니까 뭐야? 숨이 차서 뭐예요?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그때는 뭐 한다? 정해서야 난 이것만 하고 시험장 들어갈래 이렇게 정해놓고 공부하란 말이야.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막 잡동사니 모으지 마시고, 민법은 그냥 요거 하고, 그냥 뭐 하고, 9월달에 무슨 고사, 동형 모의고사, 그것만 본다. 일체 다른 것은 뭐 하지 않겠다. 안 보겠다. 그럼 마음 정하고서 그것만 봐. 근데 이것도 해야 되고, 문제집도 풀어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돈은 참 다 들여가면서 계속 뭐 사고 있어. 문제집 사고 있잖아. 뭐 며칠 완성. 그것도 사, 또 뭐가 있는 거야. 처음엔 보기 좋지. 막상 봐봐요.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비법이 있다고요? 비법 없어요. 순간적으로 비법처럼 보이고 그냥 그 사람의 경험담일 뿐이지. 합격한 사람들 얘기는 그 사람들의 일시적인 자기 뭐야? 경험담일 뿐이니까 그거 보면서 그냥 위안을 얻는 것뿐이지 막상 공부할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는 뭐야? 이해 중심적으로 가세요. 아셨어요? 민법은 그냥 여기 이거 하고 9월달에 뭐 하고 동영하고 특강 있잖아요. 그거 보고서 들어가세요. 그러면 돼. 근데 자꾸 넓히면 어떻게 된다? 죽어. 양이 많아지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 돈 있으면 누구한테 주라? 나한테 줘. 살 돈 있으면. 넓히면 안 돼요. 자꾸 범위를 뭐 한다? 좁혀가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보전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됐다. 그러면 보전이 두 개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무효 보전 등기에 연결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권 인정하면 안 돼.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 할 때 그 등기의 원조가 뭐야? 가장 최초 하는 게 뭐죠? 보전 등기지. 그 최초의 보전 등기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유효를 전제로 출발하다가 중간에 고장이 생겼을 때 등기부 취득시효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그 등기부 취득시효 할 때 최초의 보전 등기 자체가 만약에 뭐였다면? 무효였다면 인정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그 등기부 취득시효 할 때 등기에다 보면서 생각하란 말이야. 내 말은 지금 등기부 등기라는 글자 있잖아. 그거 보면서 그래 요거 최초의 보전 등기가 뭐였더라? 유효를 전제로 출발해야지 무효는 아니야 라고 그 글자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란 말이야. 그러면 시험장 가서 글자 보면 생각이 나. 근데 말은 해놓고 생각은 항상 어디 있어? 포괴되고 등기부 시효는 최초의 등기는 유효해도 이렇게 위험 안 된단 말이야. 그 글자에다가 의미를 자꾸 붙이는 연습하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20개 확 정리가 돼. 제목이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 제목이 내용을 뭐 한다고요?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서 연습하는 거야. 최초의 등기는 뭐 해야 된다?
유효를 전제로 출발했을 때 중간에 무효 등기가 됐을 때 등기부 취득시효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니은 보세요. 니은 등기 기간은 전 소유자 등기 기간까지 포함해서 몇 년? 10년이면 되죠. 니은 제목이 뭘까? 그렇죠. 아니, 등기 승계. 꼭 10년이 현재 등기 명의자로 꼭 10년일 필요는 없고, 네? 편공자 선무 등기 있잖아요. 편공자 들어간 거 있잖아. 그 등기를 믿고 들어온 앞사람의 등기 내 등기에서 몇 년? 10년이면 등기 승계 인정해. 점유 승계 인정해 안 해요? 인정하듯이 등기 더하기도 인정한다. 다음, 디귿 공유자 1인이 공유 부동산 중 무슨 부분? 특정 부분만을 모여서 점유했다면 그 특정 부분에 대한 공유 지분 범위 내에서만 뭐 할 수 있다?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있습니다. 아, 지분도 뭐 할 수 있구나. 취득시효 할 수 있구나. 릴 했고요. 다음 미음. 선이 무가시는 뭐에 가는 것이 아니고? 등기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하는 것이죠. 이거 뭐 기억나? 자, 록구거 조문 했었지. 에? 록구거 조문 197조 있었다고 그랬지. 에? 그게 점유의 태양이야? 등기의 태양이야? 그게 등기의 태양 아니야. 점유의 모습 태양이거든. 그 안에 편공자 선물은 뭐에 가는 것이지? 그 점유에 가는 것이지. 등기에 가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편공자 선까지는 뭐가 돼도? 추행돼도 무과실은? 거기 또 나오잖아. 무과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시효취득을 많은 사람? 그럼 누가야? 점유자지. 뭐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197조 1항 2항 잘 가서 정리해. 몇 조요? 록구고 조문 5개 늘 연습하셔야 돼. 자, 16번 등기부 취득시효 설명드렸고요. 다음 143페이지에 18번 점유 취득시효 얘기입니다. 무슨 시효요? 갑이 을수의 X터지를 20년간 소유사로 평안 공연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내용을 모두 묶은 것. 기억. 갑이 X터지를 소유사로 평원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은 추정된다. 뭐 있어요? 197조 1항에서 평공자 추정되잖아요. 그럼 기억쯤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년. 갑의 취득시효 완성 후 병의 을로부터 X터지를 뭐 받고 증여받고 이전 등기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갑은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고도 병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187조의 유일한 예외가 245조 1항이죠. 245조 1항은 뭘 해야지 소유권 취득한다고? 등기해야지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니은 같은 경우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아니, 갑이 맞잖아, 갑이. 첫 번째 답이 정답인데 왜 또 고쳐? 지금 을도 뭐 하지 않았고, 등기하지 않았고, 누구도 병도 등기하지 않았잖아. 그럼 누가 소유자야? 갑이 소유자죠. 그러면 을, 병 중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물어보면 가서 먼저 뭐 한 사람? 등기한 자가 소유자가 되겠죠. 니은 틀렸어요. 됐습니까? 디귿 취득시효 완성한 등기를 하기 전 을이 뭐하고? 사망하고 을의 상속인 병이 상속에 기해서 등기했어요. 취득시효 완성한 등기 청구권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대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갑은 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 후회 없답니까? 이게 뭐야? 제가 뭐 나오면? 상속 손가락 이거 같은 사람 누구하고 상속인이 어디선가 분명히 뜰 거야. 상속인은 새롭게 얘기한 사람 아니야. 그러면 이자한테 뭐야? 취득시효 등청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디귿 지문 틀렸습니다.
다음, 갑이 취득시어 완성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X된 점유를 뭐 했다? 상실하더라도 이를 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취득시효 완성한 등기 청구는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점유 상실 곧 등청 소멸이 아니에요. 점유가 상실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등청이 사라지는 거지 점유 상실 곧 등청 소멸하면 안 된단 말이야. 맞는 질문이죠? 미음 병이 취득시효 기간 만료되기 바로 직전에 을로부터 등기 명의를 넘겨받고 그 취득시효가 뭐가 됐어요? 완성됐다. 그러면 갑도 168조도 안 넣었고 병도 168조를 안 던졌죠. 병도 문제 있네? 그러면 갑은 병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응? 갑은 주장할 수 있죠. 왜? 취득시효 완성됐지 않습니까? 아, 여기는 을 소유자죠? 예? 어, 그럼 내가 아까 니은에서 잘못 얘기했네. 응? 니은에서 내가 지금 갑이 소유자라 했더니만 을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갑이 완성자고 을이 무슨 자야? 소유자죠? 그럼 누가 소유자야 돼요? 아까? 을이 소유자 되겠네. 등기되어 있는 사람 누구니까? 을이니까. 그러면 니은은 누가 소유자냐? 현재 을. 그럼 갑하고 병은 누가 소유권을 먼저 취득하냐에 따라서 등기업에 따라서 소유자가 달라지겠죠? 자, 미음은 어떻게 됩니까? 만료 전 소유자가 바뀌었죠? 완성된 사람은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죠? 그럼 미음이 뭐예요, 결국? 이거지, 뭐. 전. 전보다 있고죠? 후회 없다. 18번은 정답 2번입니다. 자, 거기까지가 취득시효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취득 이야기입니다. 무슨 취득이요? 선의 취득은 동산 점유에 공신력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갑의 노트북을 을한테 사용대차 했습니다. 무슨 대차? 자, 을은 노트북을 뭐하고 있죠? 노트북을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을이 슬그머니 병한테 매매를 해서 팔고 먹태하는 경우도 있어요. 병한테 뭐하고 팔고 먹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노트북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동산을 뭐하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다. 자, 매매라는 거래를 통해서, 그죠? 거래는 반드시 유효해야 됩니다. 이 거래 자체는. 그 다음에 이쪽이 똑같이 인도를 받아야 돼. 뭐 받는다? 그래서 인도 받으면 병은 뭐 한다? 을이, 비록 권리자가 아니죠. 무슨 거, 무, 권리자. 갑은 무슨 자? 진정한 소유자. 병은 믿었던 자죠. 네? 동산 점유 공시를 뭐 한 사람? 신뢰한 사람이야. 그래서 인도 받으면 병은 뭐 한다? 수익권을 뭐 한다? 취득해. 누구를 뭐 하죠? 자, 을은 먹태할 것이고, 이제 갑에 하고, 누가 하고, 병 관계에서는 누가 병을 보하는 거예요. 동산 점에 뭐 있다? 공신력 있다. 그래서 선의식 나오면 동거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거인. 뭐다? 동거인. 자, 이거 가지고 놀아봅시다.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뭐는 안 될 것이다.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안 될 것이다. 뭐만? 동산도 공시가 점이니까 동산이 등기 등록이면 선의 취득이 안 될 것이다. 자, 수목은 됩니까? 안 됩니까? 수목. 수목 이렇게 돼 있어.
수목은 안 돼요. 아니 등기 여부를 떠나서 토지에 뭐 된 거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수목 자체가 선시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요? 수목도 뭐기 때문에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명인 방법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명인 방법도 선시되게 된다 안 된다. 아 수목 자체가 뭐라고 보세요? 그냥 부동산으로 보라는 얘기야.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가끔 문제 보면은 벌채된 수목. 예? 벌채된 수목은 뭐야? 동산으로 보란 말이야. 그때 뭐 무슨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거. 다음 거래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자 거래를 볼게요. 거래는 자 특정 승계가 거래다. 포괄 승계가 거래다. 골라 보세요. 네? 특정 승계지 포괄 승계는 아니죠. 포괄 승계 대표가 뭐죠? 응? 그럼 상속을 통해서는 뭐가 안 된다? 매매. 돼요, 안 돼요? 증여! 증여! 증여는 특정 승계다, 포괄 승계다. 그럼 된다고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 계약 자체는 뭐 해야 돼요? 유효해야 돼. 따라서 만약에 무슨 사유가 있거나, 무효, 사유가 있거나, 무슨 사유가 있으면, 취소 사유가 있으면, 선시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음, 인도. 네 가지 인도가 있는데. 첫 번째, 현실 인도. 가능해요. 간이 인도도 가능해요. 근데, 뭐만큼은, 개정은 부정된다. 다음에, 반환. 청구권 양도도 가능해.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다. 무슨 계정? 왜 안 될까요? 을이 점유가 넘어가야 되는데 점유를 계속 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을이 하기 때문에 무슨 계정은? 선수는 뭔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자 갑, 을, 병 좋은데 혹시 을이 도품이거나 뭐일 때 유실물일 때 지금 이건 도품 유실물 아니지 정사로 빌린 거지 만약에 도품이거나 뭐일 때 도품이거나 뭐일 때 유실물일 때 을은 또 먹튀하겠지 휙휙 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누구하고 누구끼리 만날 거야 갑하고 병끼리 만날 거 아니야 그럼 갑은 병한테 뭐라고 할 거야 달라. 반환을 요구하겠지. 자, 이제 반환이, 자, 무상이 원칙일까, 유상이 원칙일까? 응? 무상. 아, 내 거 내놔라. 내 거, 도품, 내 거니까. 근데, 반환이 유상인 경우도 있어. 유상인 경우는 아니고요. 병이. 공개시장에서 예? 선이 플러스 무과실로 혹시 매입한 경우도 있어 없어 그때는 이 대가를 주고서 반환받아야 돼 선이 무과실이 아니면 뭐다? 무사 그런 제안은 있습니다 한 번 딱 시험 문제 나오고 잘 안 나오는 문제 그건 뭐야? 매년 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잘 안 나옵니다 한 번 기출되면 딱 한 번 있었어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19번부터 갈게요. 선이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자동차 선박 선시득은 인정되지 않죠? 동산 점유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점유 계정에 한 선시득은 뭐가 되지만 부정되지만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엔 선시세금 뭐예요? 가능합니다.
권리자로부터 취득할 때는 네 가지가 다 돼. 누구로부터? 권리자로부터 할 때는 현실인도, 간이인도, 점유계정, 반환, 청구권, 양도가 다 되는데 권리자인 줄 알았더니만 권리자가 아닌 경우 있지. 그때 딱 하나 안 되는 게 뭐다? 현실인도 되고 간이인도 되고 반청양도 되는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뭐다? 점유 계정만 선의시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 맞고요. 세 번째, 점유 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민법상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기, 공갈, 횡령된 동산은 도품 유실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249조 즉시 취득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선의시득을 위해서는 양수인의 점유취득이 선의무과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의무과실 기준 시점은 물권적 합의와 인도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먼저 갖추어진 때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밑에 물권 행위가 완성되려면 어떻게 될까? 밑에 해설을 보세요. 민법 249조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 기준 시점은, 자, 물권 행위가 뭐 하는 때다? 행위가 완성되는 때예요. 그러면 물권적 합의 플러스 뭐죠? 인도. 보통은 뭐가 먼저 합의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물권적 합의가 동산 인도보다 먼저 행해지면 어느 때를? 어느 때 완성돼? 인도된 때가 기준 시점이고 인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물권적 합의가 나중에 되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래서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해지면 물권적 합의가 뭐예요?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뭐죠? 마지막 것에 기준 잡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합의한 다음에 인도가 되면 어때고 인도 시점이고 인도가 먼저 앞에 있고 나중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 시점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물권 행위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다섯 번째, 선의시득 요건을 뭐 하면? 갖춘 경우 양수인은 뭐에 관한 것? 선의시득 효과를 뭐하고? 부정하고 임의로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받아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19번은 4번, 물권 행위 완성되는 시점, 선의 무과실 판단 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가볼게요. 20번에 보시면은 4번 있죠? 민법 249조 선의시득은 점유 인도를 물권 변동의 요건으로 한 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규정이지만 질권, 저당권 취득에도 적용될 수 있다. 질권까지는 좋은데 뭐는? 저당권은 안 돼요. 자, 빌린 노트북, 돈 마련하는 방법 두 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빌린 노트북이 있어. 돈을 마련하는 방법. 첫 번째, 팔아먹는 거. 팔아먹으면 뭐야? 저쪽이 소유권 가져가지. 팔아먹기는 좀 너무 뭐야? 양심에 찔리니까. 들고서 전당포 간다. 전당포에 맡기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럼 전당포 지금 뭐예요? 노트북을 동산을 담보로 잡죠? 돈을 빌려주죠? 그럼 질권 취득했어 안 했어? 했죠? 설령 그 자가 무슨 자를 할지라도, 무권리자를 할지라도 권리자는 믿었잖아. 그러니까 선이 취득할 수 있는 동산 물건은 뭐다? 소유권 또는 뭐다? 질권의 하나입니다. 뭐는 안 된다? 저당권 아닙니다. 아, 빌린 노트북 가지고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팔아먹든지 전당권 맡기든지. 팔아먹으면 사는 사람 뭐야? 무슨 권 취득? 소유권 취득. 전당포 지위는 뭐 취득? 동산 담보권, 질권 취득.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뭐다? 질권이지.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저당권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요즘 과자 봉지 보면 빵빵하지, 이렇게.
그 안에 뭐 들어가 있어? 에? 공기가 들어가 있다고? 아니야. 뭐가 들어가 있다? 질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 있어야지 그 과자가 형태가 유지가 되고, 두 번째, 보존기간이 길어지거든요. 그 왜 얘기했을까? 질권, 소유권 얘기한 거야, 지금. 선이 취득할 수 있는 동산 물건은 뭐다? 질소. 질권과 뭐다? 소유권의 하나입니다. 요즘 머릿속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아셨습니까? 자, 21번 볼게요. 21번에 4번 질문 보세요. 취득자의 선이 무과실은 선의 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이거 또 무슨 얘기나? 197조 로꾸거 주문 나오는 거 아니야? 선의 취득자도 점해야 되겠지.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들어가 있어. 그 뭐야? 평원, 공연, 선의 수정되지? 뭐는? 근데 싸잡아가지고 지금 추정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지금 추정된다는 얘기야, 지금. 지금 4번 지문이 선의 무과실은 선식을 부정하는 자가 증명한다 그랬지. 그럼 이거 선의 무과실은 뭐가 된다는 거야? 이 지문은 지금 선의 무과실이 뭐가 된다? 추정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또 눈치챌까봐. 부정하는 자가 뭐 한다? 증명한다로 낸 거란 말이야. 몇 조 낸 거야? 197조 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로쿠거 조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 선임 무과실 추정돼, 추정 안 돼? 아니, 나눠서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선의는 네모칸 들어가서 입증 면제지. 그러니까 입증책 누구한테 있는 거야? 문 밖에 있는 그대 선의 취득을 많은 사람 부정하는 제가 증명하고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해야 되잖아. 그럼 이것도 결국 몇 조 낸 거야? 190조 낸 거예요. 자, 선의 취득 설명 드린 겁니다. 자, 다음 편 넘겨보세요. 하나 더 해봅시다. 22번. 무슨 취득? 설명으로 옳은 것. 우리 민법상 선의 취득 제도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동거인이니까 부동산은 안 되잖아. 두 번째, 명인 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이나 등기된 임목. 대상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안 돼? 부동산이야. 아, 동산이야, 동산. 동산만 돼, 부동산 돼, 안 돼. 동산 점유 아닙니까? 세 번째, 무인 매매 계약에 있어 동산 점유를 취득한 자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맞죠? 동산 점유 거래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유효해야 되니까. 무효인 경우에는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점유 개정 이중 양도 담보권 설정한 경우 나중에 담보권 설정받은 채권자는 현실 인도를 받기 전이라도 양도 취득할 수 있다. 현실 인도 받아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양도보권 뭐 할 수 있어요?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매나 상속을 통해서 선의취득도 가능하다. 상속 때문에 틀렸어. 경매를 통해서 선의취득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합니다. 쓰세요. 경매, 증여. 경매, 증여. 선의 취득 가능합니다. 그 뭐가 기억나? 경매, 증여. 선의 취득 가능하지요? 근데 뭐가 기억나? 아니. 경매, 증여. 폭리행위 적용 없습니다. 같이 세트야? 뭐하고 뭐? 증여하고 뭐 있어? 경매 있잖아. 폭행 있잖아. 104조.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재활용? 선의 취득에서 재활용.
증여하고 뭐다? 여러분들 공부 항상 그렇잖아. 뭐 해놓으면 자꾸 도망가 안 도망가? 아, 도망가. 학교를 해놓고 민법 공부하면 뭐가 도망가고? 또 공부할 때는 또 민법 학교 다 도망가고 맨날 뭐요? 도망간 놈 잡아오느라고 맨날 정신없어. 왜? 하나만 하니까. 그래서 같이 겸해서 해요. 학교랑 민법은 무조건 하루에 한 시간씩은 봐줘야 돼. 30분씩이라도 지나온 거. 근데 그렇지 않죠? 공법하면 그냥 내리순차. 어떤 분은 2주 내내 다른 거 안 봐. 뭐 안 봐. 그러니까 다른 과목 다 아무도 안 봐야 다 밖에서 놀고 있어.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민법을 갖다가 공부 2주 또 하더라도 다른 과목도 조금 조금씩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줘야 돼요. 자, 증여란 말 있고 뭐 있어요 지금? 응? 증여한 건 뭐예요? 정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있죠? 제목이 뭐예요? 이것도 뭐로 고쳐야 돼? 전화냐? 무슨 행위? 법률행위. 일명 무슨 행위죠? 폭리행위야. 증여하는데 폭리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경매하는데 폭리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딱 어디 와서? 선의취득, 증여를 통해서도 뭐가 나가고? 경매를 통해서도 뭐가 나가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경매를 통해서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예를 들게요. 갑이. 자, 대형. TV가 있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가져갈 수가 없어 지금 당장.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뭐야 이 TV를 뭐한다 맡겨. 뭐라냐? 야, 네가 공짜로 갖고 있어 쓰고 있어라. 뭐하라? 사용대차 쓰라 그 얘기야. 그거 내가 달라고 할때 주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의리 사용대차에서 이 대형 TV를 뭐하고 있어요? 현재 뭐하고 있어?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을에 채권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을은 채무자야. 돈을 안 갚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 동산을 뭐야? 압류 들어시한 거야. 그래서 집달간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집에 있는 동산에서 전부 다 뭐야? 빨간 딱지를 전부 다 붙이는 거야. 여기 딱 뭐가 붙어버렸어요? 딱 붙어버린 거야 여기. 이때 을이 뭐합니까? 이거 TV는 내게 아니고 이거 내거 아니고 누거다? 갚거다? 떠들어봐야 뭐야? 왜 소용이 없을까? 그러니까 그 법률 용어로 얘기하란 말이야. 그런 걸. 왜? 이유를 얘기하라고. 왜 소용이 없을까? 동사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 적법, 추정,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 때문에 뭐요? 네 거와 내 거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동산 점유 추정력이 이 점유자한테 지금 이익이 되는 거야? 불이익이 되는 거야? 이건 이익이 아니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나중에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TV가 뭐로 넘어와서? 병이, 정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자가 설령 뭐가 아닐지라도, 권리자가 아닐지라도, 경매를 통해서 뭐가 가능하다? 그게 판례의 태도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증여하고 뭐요? 경매를 어디서 앉는다고 그랬어요? 폭리에서 안 쓴다고 그랬잖아. 거기다 제목 하나, 숟가락 딱 하나 얹혀놓으라고. 뭐라고? 그럼 돼, 안 돼? 아, 그럼 되잖아요. 전혀 관계 없지만, 예? 폭리행위에서는 이거 정말 많이 나왔잖아. 증여는 된다, 안 된다? 선생님께서는 이거보다는 이게 포인트야. 판례. 아세요? 그래서 폭리행위하고 뭐하고?
선의 시대 아무 관계 없지만 증여 경매 딱 해놓고 폭리는 안 돼도 뭐는 된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네, 거기까지가 선인 시득이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